라하 안녕하세요. 라그나 게임 채널입니다. 오랜만에 잡골팁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제 진행을 하시면서 조금씩 정보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첫 번째로 알려드릴 부분은 시련에 관련된 부분인데요. 자, 제가 지금 방패를 조합해서 아이템을 만들고 있습니다. 지금 이렇게 패시브를 다 찍고 나서 이제 매직 상태에서 크라칸의 키메라를 뜨게 되면 합쳐서 실패했을 때 다시 이 패시브대로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. 이거는 대부분 아실 겁니다. 이것도 이거는 이제 재물이 될 베이스인데요. 이제 환영방패 투척을 맨 뒤에 붙이는데 이걸 경험치를 쌓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오래 걸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페누무스 역병거미로 분할을 해서 진행하시면 두 번 합칠 수가 있고요. 원본 같은 경우에는 분할을 하시면 안 됩니다. 나중에 완성을 하고 나서 분할을 해야 두 배로 커런시를 벌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 점은 유의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이걸 한번 나눠볼게요. 자, 그리고 이렇게 됐는데 뭐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. 이럴 수도 있는데 R2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필터에 숨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. 까먹지 마시고 그냥 난 분할했으니까 가야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. R2 눌러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방패 두 개 있는지 확인하시고요. 그러면 이거를 이제 재물로 가져가고 이거 원본이랑 합쳤을 때는 분할이 된 상태로 합쳐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그래서 결국 이 원본은 키메라를 뜨고 페노무스 역병거미로 나눠서 두 번 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. 두 번째로는 이제 소환수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요. 일단 네크로맨서의 단점이라고 하면 소환수 잼랩이나 모든 주문으로 인해서 이제 망령의 개체수가 올라가거든요. 좀비도 그렇고. 근데 이게 X 표시를 눌러서 보조 무기로 바꾸게 되면 이 레벨이 걸쳐 있어서 줄어들게 됩니다. 그렇게 되면 다시 모독을 써서 소환을 해야 되는데 트리거가 연결돼 있어서 굉장히 귀찮거든요. 이 경우에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에필로그 뭐 카루이 바닷가나 액트 단계에 있는 마을에 가시면 되거든요. 그러면 소환수가 없어지면서 딱 이 상태가 되거든요. 이때 이제 교체를 해서 뭐 잼 농사를 한다던가 그럴 때 여길 이용하셔서 하시고 나서 다시 되돌리면은 망령수나 좀비 개체수가 똑같이 유지가 됩니다. 그래서 이 부분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 알려드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치를 올려야 되는 시련 아이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이 경우에 맵을 잡맵을 다 꺼내주세요. 16티어 그 다음에 지평의 오브를 돌리면 이제 만이라고 나옵니다. 만 만이 이제 아 못 봤죠? 오케이 이렇게 만이 나오죠. 저는 만에서 작업을 하거든요. 그래서 되게 개방됐기 때문에 빨리빨리 시련을 돌릴 수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지평의 오버를 이용해서 잘 안 도는 맵 판매 안 되거나 좀 귀찮잖아요. 그런 경우에 이렇게 사용하시면 빨리빨리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. 자, 꾹 눌러서 보스 잡아주면 되겠죠. 군단 버스를 탈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여러분들이 군단을 오시면 군단 버스 값보다 이 잼 농사를 짓게 되면 커런시를 좀 충당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원하는 잼을 넣고 농사를 지을 거 아니에요. 이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지금 보시면 우측에 스킬 잼을 레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게 해외나 그런 경우에 밀려가지고 가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. 이렇게 레벨업 하다가 이게 씹히는 경우가 있는데 인벤토리를 키시고 이 밑에서 그냥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아주 편하게 레벨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이거를 활용하시면 조금 진짜 편하게 레벨업을 하실 수 있어요. 이건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. 정말 좋은 정보니까요. 그리고 버스 타실 때 사망시 시전보조의 포탈은 절대 연결하시면 안 됩니다. 이제 강퇴 당할 수가 있어요. 지금 누가 였다가 열어놨는데 이건 아주 큰일 날 짓입니다. 자, 여러분 저는 지금 모순 조합하고 있는데 번개 피해 앞에는 항상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. 그리고 저는 이 냉기 피해를 넣고 싶거든요. 맵에 들어갑니다. 그리고 정제를 챙기시고
합치시기 전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앞에 부분이 필요 없으면 이제 정제로 지울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은 합치실 때 내가 원하는 옵션을 넣기 좀 더 편하겠죠. 자, 그럼 클릭하신 다음에, 자, 이건 아니죠. 이거죠. 자, 저는 번개 피해가 필요 없어요. 그럼 여기서 할당을 취소해 버리세요. 이렇게 되면 패시브는 열려 있고 이건 안 찍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는 냉기 피해를 넣고 싶으니까 이제 찍은 게 합쳐졌을 때 이게 나올 확률이 좀 더 높겠죠.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.